마이티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정부 세종청사를 가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아서 빈집 활용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하는데 참석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참석을 하러 갑니다. 나름 빈집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방안을 찾는 그런 회의겠죠. 회의 주제 4개를 보니까 뭐 빈집 실태조사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, 또 살고 있지 않은 그 집주인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세를 높게 할 건가, 뭐 이런 게 오늘 토론의 주제입니다. 아무래도 뭐 현장에 뛰고 있는 어떤 그런 소식을 접해서 연락이 온 것 같고, 일전에 방송했던 추적 60분에 출연을 했던 것을 보고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얼마나 뭐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정책을 만들 것인가, 그냥 또 듣고만 마는 거 아닌가, 뭐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만, 현장에서 빈집을 찾고 시골 자리를 준비를 하고 이런 분들을 연결을 해서 시골 마을의 인구를 늘리는 뭐 이런 콘텐츠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고 영광이기도 합니다. 정부 청사에서 내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참석해달라고 하는 것, 고마운 일이죠. 오가는 경비는 얼마나 줄란가도 궁금하고, 그동안에 활동해온 바의 얘기를 충분히 전달해서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! 민원동에 어디요?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. 업무동 중앙동 민원동 민원동이라 했는데. 목적지 부근입니다. 안내를 종료합니다. 야, 그냥 종료하면 뭐야 너. 회의를 마치고 왔습니다. 2시간 동안 회의를 했고요. 정부 청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. 촌놈이 도시에 오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버스가 두 대를 쭉 붙어가지고 가는 이런 기차 같은 버스도 있고요. 차가 두 명이 타는 뭐 그런 조그마한 자동차도 있고, 참 오늘 신기한 거를 많이 봤습니다. 역시 사람은 도시에 살아야 될까 봐요. 한편으로는 단점은 회의를 마치고 제가 지금 이쪽 동네로 오는 중에 10km 거리를 한 40분이 넘게 운전해서 왔습니다. 길도 막히고 제한속도는 50km고 신호등마다 다 걸리고 아주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. 뭐 저희 시골 같은 경우는 읍내까지 한 15km 정도 되는데 10분 15분이면 그냥 쭉 달려가거든요. 신호등이 없으니까. 저는 정말 도시에서 운전 못하겠습니다. 회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, 빈집 관련 뭐 부서 나름 뭐 전문가 분들이 좀 다 모였다고 볼 수가 있고, 각 뭐 지자체 공무원이나 중앙부처나 이런 그 담당자들이 모였고, 또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오셨고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가 미팅을 했습니다. 유일하게 뭐 저 혼자 일반인이라서 좀 뻘쭘했습니다만,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현장에 뛰면서 좀 정책이 뒷받침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했습니다. 그러면서 느낀 거는 제가 나름의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나, 뭐 이행 강제금이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사실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안 받겠다 싶었는데, 이번에 회의를 하러 오신 그 팀장님이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, 아, 그 지난번 콘텐츠에서도 한 얘기인데 그때 참 잘 봤습니다,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이거를 보시는 분이 있구나. 더더욱이나 영상을 한편 만드는데 더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회의를 마치고 온 결론적인 어떤 소감을 말씀드리자면,
현재 시골의 빈집, 또 뭐 도시에도 빈집, 이런 이 빈집 문제가 계속 더 이슈가 돼서 정책적으로도 뒷받침이 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. 그런 전제 하에 정책은 어떻게 가면 좋겠나 이런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뭐 또 볼 날이 있겠죠. 그래서 특히나 시골의 빈집, 이런 빈집을 활용한 인구 유치 또는 빈집에 그냥 방치가 되지 않고 사람이 살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, 이런 게 어떤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앞으로는 빈집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실태 조사를 한 자료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자료도 업그레이드 되고 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보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뭐 그렇게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. 이상 없이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빠르면 뭐 1년 정도 후에는 어느 정도 플랫폼이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될 걸로 보여져요. 그래서 시골에 빈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날이 곧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한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. 시골살이를 준비하시는 분들, 시골에 임대 빈집을 구하거나 매물 집을 구하시는 분들,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정책이 조금만 더 정착이 되면 그런 어떤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걸로 예상됩니다. 한편으로는 현재 시골집을 구하거나 시골의 어떤 향수를 느끼면서 은퇴 후에 시골 가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50대가 거의 이제 마지막 세대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지금의 50대가 은퇴하기 전에 싹 정리가 돼서 시골살이를 준비하거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쉽게 정보를 얻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먼 길 온 김에 대전 복수동을 와서 구독자분이 운영하시는 유쾌한 지짐이에 와서 식사를 하고 여기에서 1박을 하고 갈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촌놈이 정부 세종청사에 와서 미팅을 한 빈집 정책 토론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릴게요. 안녕히 계십시오.